자, 안녕하십니까. 중산동 동아생입니다. 이제 유아 임용고사 보는데 이제 의사소통 부분 내용으로 정리했네요. 이거는 이제 최소 분별상이라고 하거든요. 국어에서는 뭐라고요? 네. 비읍하고 이응하고 미음에 따라서 최소치 자음 모음의 차이에 따라 분별하는 게 최소 분별상이라고 해요. 네. 이거를 구별할 수 있으면, 그래서 반응할 수 있으면 애가 이제 음운이 뭔지에 대한 감이 생겼다는 거죠. 자, 음운론에서 자음과 모음, 이게 제일 처음에 모음부터 써야 돼요. 이런 거 쓸 때는 모음에서 아이오에서 출발해서 소리가 나가다가 장애자, 장애, 방해를 받으면 그 발음 기관에서 나는 게 자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예요. 그러면 이게 소리의 단위냐, 뜻의 단위냐, 뜻의 단위는 형태 소리라고 그러고, 하나로 독립해서 쓸 수 있냐는 단어라고 그러고, 이 음소하고 나중에 운소도 배우는데, 어쨌든 소리니까 음소. 어조, 억양, 강사들은 강세도 이게 소리인데, 가하고 가, 응하고 응,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이제 운율적 특성과 같은 소리 시스템이 같이 연결되면 이거를 반언어라고 해요. 동반언어, 반언어. 혹시 다른 국어책에서는 준언어라고 해요. 준언어. 언어에 준하는 거. 근데 비언어는 행동이고. 자, 통사론에서 통사론하고 품사론이 빠졌네. 품사론은 단어에 대한 갈래고 통사론은 문장 속에서. 그래서 부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도 하나 결합한 거야. 그러니까 이 음운론과 통사론 사이에 품사론이 있어야 돼요. 체계적으로는 품사. 그래서 구품사. 구품사는 사자가 다 들어가고 무슨 무슨 어 했을 때 주어 목적어 했을 때 통사론이라고 해요. 통사론. 품사 통사. 됐죠? 자, 구와 문장. 그래서 구하고 절이 있는 거예요. 구하고 절. 구는 주어 동사가 나누어져 있는 거고 절은 구어 동사가 같이 있는 거고 문장은 이 완결되게 자기 생각을 끝낸 건데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끝내는 방법이. 자, 그래서 문장이 이어졌어. 그럼 한 문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어쨌든 문장의 규칙과 문장의 변형 형태를 배우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완결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형태론, 그러면 이 음운론하고 통사론 썼는데 순서적으로는 형태론, 의미론 이렇게 쓰고 기능론 쓴 다음에 통사론도 돼야 되는데 음소하고 음절, 형태소, 단어, 문장 이렇게 점점 커가는 거죠. 지금 순서는 뒤죽박죽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언어적으로는. 자, 의미로는 약속이다. 그럼 다 의미가 뭐예요? 뜻이라고. 뜻. 뜻. 의미. 의미가 뜻이니까 뜻을 가진 최소 단위. 그러면 규정한 약속, 사회적인 약속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기능론은 화용론은 사용한다는 거예요. 맥락, 주치, 상황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자, 음운론이 되고 품사론이 되고 그죠? 어때요? 네. 근데 이 품사 가기 전에 순서로 치면 정확하게는 이렇게 쓰면 더 헷갈리는데 순서대로 안 왔으면 음운론이 된 다음에 의미인 통사를 갖고 형태를 갖고 그 다음에 품사를 가져요. 네. 품사를 가져서 통사로 문장을 만들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 문장이 그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배워요. 이해되세요? 네. 순서대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네. 흐르는 순서로.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음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분별하는, 아까 그랬죠? 최소 분별상. 자음 모음에서. 그럼 음절은 한 글자예요. 한 글자. 독립돼서 쓰는 방식이 있거든요. 쓰는 방식. 쓰는 방식에서 하나로 읽어지는 거예요. 소리가. 그러면 이 음소는 소리만 얘기하고 그거를 음절로 표기를 해요. 한 글자로. 그런 표기한 상태에서 뜻을 보는 거예요. 자, 의자는 실형. 의자에서 실형당했다. 실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존과 실질, 의존과 자립은 남자 여자냐 이런 뜻이면 실질과 형식은 안경 썼냐 안 썼냐처럼 기준이 두 개예요. 두 개로 달리 있는 거라고. 근데 이제 특징상에서 보통은 실질적인 뜻이 있으면 다 자립해서 쓰는데 우리나라에서 서술어는
어근은 실질적인 뜻이 있는데, 그쵸? 네. 어미는 뜻이 없어요.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 안 붙으면 자립해서 못 써서, 그쵸? 어근만 뭐라고요? 실질적인 뜻이 있는데 의존된다고. 이렇게 되는 게 뭐라고요? 어근. 어근. 서술어는 이렇게 된다고요. 어근 때문에. 됐어요? 그 다음에 조사는 형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자립해서 써요. 하나의 단어로 쳐줘요. 그래서 조사는 형식적인 뜻이 있는데 자립해서 쓴다. 이 조사하고 어근만 조심하면 나머지는 실질이 다 자립이에요. 다 됐나요? 네. 자, 단어는 갈래가 구품사예요, 구품사. 그래서 구품사 종류를 명확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아이들이 잘 모르죠. 중학교 갈 때까지. 그래서 중학교 돼서 조금 배우고, 그래야 영어 문법 공부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공부를 하는데, 문장의 종류나 특성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자, 음절 한 글자씩 쓰는 거예요, 띄어서. 그죠? 네. 표음 문자는 소리 나는 대로 쓰니까, 음소가 중요한 거예요. 낮자 음절을 먼저 한 글자를 인식하고 글자를 읽는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통글자로 읽게 하고 이렇게 파닉스를 할 때 그래서 애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쭉 다 설명됐죠? 네. 저 보면 한글의 구조적 특성, 이게 단어, 음절, 음소, 이거 단어를 자르면 음절이 되고 음절을 자르면 음소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거꾸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애들이 인식할 때는 단어 먼저 인식하고. 아, 인식 순서. 네네. 구조적 인식 순서.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과 이렇게 쓰면 사과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요? 과사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한번. 네. 그럼 사과라는 이미지를 읽지, 이 단어를 기억하지, 이 글자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예? 사과라는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사과 했으면 거꾸로 과사 하면 이걸 또 한 글자씩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빨라져요. 단어에서 음절로 갈 때. 이해돼요? 네. 음절로 빨리 가야 사과랑 상과랑 서과랑 수과랑 이런 거를 다 구분해요. 그래서 음소를 나중에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자, 유아의 음원인식 발달 특성이 이렇다는 거고, 그죠? 네. 측두화 현상에서 태어날 때 일어나는 것이 2세 이후에 서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 좌측에 언어 발달이 어디서 많이 되냐는 거죠. 그죠? 네. 좌방구에서 있는데, 좌측, 그죠? 두뇌 좌측에 있는데, 브랑카 영역이다, 베로니카 영역이다, 아쿠레스 영역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영역의 특성을 수업을 하면서 반응하는 뇌 측정하면서 찾아냈겠죠. 그죠? 네. 이 차이를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데, 네. 아베부 위치. 아담의 아담스의 음운 인식은 단어 인식하고 음절, 가군, 두음가군, 음소. 이게 두는 첫 소리고 가군은 끝 소리인데, 그렇게도 치고 이 문장에서 이 한 글자를 두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해되세요? 이게 초성, 이게 두음이라서 초성, 중성, 종성 했을 때 이걸 두음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것도 가군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두 개 다 다 쓰이는데 한쪽으로만 고집하지 마시라고, 상황에 따라 읽으시라고. 네. 두음과 가군을. 이해했어요? 네. 두는 두목님, 이 가운데는 요운이라고, 요통. 요 각은 각선미, 각은. 됐어요? 네. 국어 꼭 수능 공부하는 것 같네. 자, 일정한 문법 규칙에 따라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조직을 하게 돼서 완결된 생각, 완결된 내용, 이게 최소 단위의 문장이에요. 완결성. 문장의 완결성이에요. 그런 세 가지만 하면 국어는 다 끝나는데, 뭐라고요? 문장의 완결성, 단락의 통일성. 그래서 찬성과 반대를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느냐예요. 그 다음에 글의 일관성, 주제를 끝까지 하나를 쓰느냐, 이 구조에 하나를 끝까지 설득하기 위해서 글의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일관성이에요. 이 세 개가 국어의 뭐 몇십 년 공부해도 요거 세 개에 넘어가는 게 없는데, 파생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뿐이죠. 다 됐나요? 네. 하이스데이의 언어를 했을 때, 뭐 언어는 도구고, 통제를 한다. 말로, 말 자체가 사고력도 통제되고 사고력에 정착이 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언어 실력이 전체 그 사람의 한계예요.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개인적 기능을 하기도 하고, 그 언어를 보고 발견을 하기도 하고, 그 언어에 맞춰서 상상력이 커지고, 어떤 정보를 주기도 하고,
이제 다 어디다 맞히든 다 기능에 다 들어가긴 한데 이 전체를 외우는 게 문제겠네요. 무슨 기능이 알아내는 게. 네. 네. 근데 이제 이거 자체에서 사례를 보면 충분히 뽑아지긴 하는데 네. 이거를 알고 있어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나 되니까 네. 일곱 개를 알고 있어야 뽑아내서 이게 이거 떠올린 다음에 뽑아내는 게 편하지 뽑아낸 다음에 이걸 떠올리면 힘들어요. 아, 공부 자체는. 네. 자, 다섯 개의 개념에서 사회적 욕구, 통제, 정보, 이게 예측 및 추론, 투사. 그럼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서 공통되는 건 뭐예요? 욕구 통제. 주장? 네. 아, 요거 있고, 요거는 통제 욕 있잖아요. 또. 주장은. 정보도 있고. 네. 또. 개인적 기능이. 상상이 네. 추론이에요? 투사는 발견적. 발견적 기능이 추론. 비슷하고. 발견적 기능? 네. 근데 이걸 비교를 해야 돼요, 표로. 할 수 없이. 이거를 표로 만들어서 그 칸에다 넣어줘서 빈 거에서 시험 나오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점 차이점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놓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표현적 기능, 능동적 기능, 친교적 기능, 창조적, 상위 언어적, 미학적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나누는 개념의 이 기준 어떤 기준으로 나눴을까? 이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나눴을까? 이게 확정이 되지 않으면 이게 다 안 외워져요. 나중에 헷갈려져요.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제이콥스 언어의 특성, 스타브 언어의 특성, 할리데이의 특성 했을 때 요런 단어들이 그 큰 하나의 개념에 삐주어 나온다 이렇게는 기억할 수 있는데 따로따로 하면 너무 힘든 거죠. 공통점 차이점 표도 되었지만 이 사람의 특징을 하나로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온 것만으로는 정의가 안 되네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추가로 이게 공부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정리만 해놓은 거고 상호관계를 또 봐야 되니까. 자, 언어 발달주의에서 언어는 처음에 뭐 모방하다, 광하자, 엄마 엄마 따라하다가 스키너, 스키마라고 하는데 스키너 사람 이름이에요? 네. 스키너. 자, 왓슨의 단어 형성. 왓슨 영화가 파, 마, 파 이게 이 호흡이 나가는 거예요. 파, 마, 파. 이렇게 하다가 엄마 된 거예요. 호흡이 나가는 거고 보상을 하고 그래서 반응을 해주니까 아 이런 게 엄마라고 느끼는구나. 그래서 계속 엄마 파 해서 보상해주는 사람이죠. 스키너의 언어 획득 방법 6단계 어딘가 써있겠고 반두라의 모방 모델 황동 관찰하고 모방하죠. 당연히 혹서 학습이 되고 성숙한 말 예시하고 유아한테 그래서 존댓말 쓰라는 거죠. 애들한테는 왜? 좀 모방을 하니까. 행동주의 이론, 생득주의 이론. 행동주의는 행동해가면서 한다는 거겠고 생득주의는 원래 기본적으로 생득 태어나자마자 알 수 있는 기본 전제가 아예 돼 있다는 거겠죠. 유전자도 있고. 좀 이따가 봐야지. 뭐. 이렇게 써놓으면 이걸 나눌 수가 없네. 잘라놓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언어 획득 장치가 생득주의를 더 정확하게 보완했을 때고 보편적 문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글이라는 것은 전부 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보편적 문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 변형생성은 이 구조주의와 관련되는데 보면 구조주의로 글을 만들 때 어떤 글을 많이 나누어서 해도 거의 보편주의하고 이거 같이 보면 똑같은데 자 언어 획득 지원 체계 그러니까 획득하는 게 생득의 이번 언어 획득 장치가 있으니까 이걸 지원해야 되고 피아제는 인지적 상호작용을 더하라고 그랬고 자기중심적 언어 설명이 된다니까 사회적 언어로 확장시켜야 되겠고 이렇게 얘기했겠네. 그러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 연구하면서 언어 발달 단계는 이 사람이 나눴을 테고 피아제 비로제키가 자기 단계 처음에 자기중심 단계에 혼잣말 연구했을 테고 혼잣말 연관은 상호작용도 연관하겠지. 그래서 아동이 뭔지를 정의를 하겠지. 언어적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모들이 체계적으로 강화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당연하죠. 모르니까 체계는 틀이라는 거고 틀이고 구조고 그럼 줄이고 시스템인데 시스템을 이해하면 다 한다는 건데 전문가인데 그래서 강화만으로 잘 안 된다는 거지. 부족하니까 나중에 오래 걸린다는 거죠. 아, 예, 강화만 강화를 주지 않아도 문장을 산출해낼 수
수가 있었대요.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행동주의에 대한 반론이에요, 이게. 아, 아, 네. 행동주의. 네. 강화 안 해도 네. 어느 정도 행동할 수 있다. 네. 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는 행동을 중심으로 행동했는데 왜 그러냐. 아, 그 행동의 원인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생득주의라는 거지. 네. 알고, 아, 하, 언어 자료를 입력하면 어느 정도 처리해서 요게 네. 기본 능력이라는 거지. 타고나서. 네. 어? 네. 타고난 능력으로 갔다가 습득하고 산출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보편적인 습득 장치가 있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걸 생명하다 보니까 보편적 습득 장치가 습득하는 건 이제 보편적 이론이 있어야 된다니까 보편적 문법도 있다는 거겠지. 네. 예, 상호작용 언어 지원하고. 그런데 어쨌든 실제 언어를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심층구조, 표층구조, 변형적 구성요소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네. 이런 것들이 이거를 더 자세히 연구했다는 거지. 지원체계가 어떻게 됐나. 네. 아, 모양새. 당연히 상징적 사격하고 언어 발달을 이루어진다.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네, 이거는. 네. 왜냐면 이건 설명일 뿐이니까. 조금만 더 뭐 언어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된다. 초보적인 언어에서 외적에서 자기중심에서 내적 단계. 오, 내적이 제일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내적에서 자기중심에서 외적에서 초보 언어 이렇게 가는데? 아니에요. 거꾸로 가요? 네. 마지막에 내적 언어예요. 왜냐면 애들이 말로 해보잖아요. 자기 혼자 생각하고. 아니, 생각이 아니고. 이거 외적은, 아. 초보적인 마마 하다가 네. 엄마한테 반응하고 네. 자기 생각을 하다가 이제 혼자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구나. 네, 혼잣말 하다가. 근데 묘하게 이게 내적 언어는 혼자 생각하다가 자기 중심을 하다가 타인하고 동별하고 초보적으로 사회생활하고 이렇게도 보이는데. 아, 그렇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려고요. 설명을 해주면 나보세요. 네. 굉장히 고집이 되겠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저희가 하도. 무슨 얘기냐면. 하도 인식을 많이 해가지고. 자, 그럼 내 논리적. 그럼 내 논리적으로 설명해볼게요. 내적 언어로 자기가 엄마라고 불러야지 혼자 생각하다가, 자기 생각으로 엄마 나 이거 해줘 그러다가, 이제 외적으로 친구랑 놀 수 있고, 그래서 초보적인 사회생활을 해. 내가 이렇게 해석하면 어떡하죠? 틀려요? 틀려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네. 세상 원리 같고, 이거는. 네.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네. 이 내적이란 범주와 자기중심과 외적과 초보 언어의 범주가 다르다는 거지. 네. 범위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되지.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나 이렇게 설명하나 요거 자체가 그 범주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든 영역에 이게 맞춰서 설명하려면 나 같으면 이렇게 설명한다고. 응? 내적으로 이런 말을 해야겠다 하고 가만히 간직하고 있다가 말을 해. 아, 자기가. 그거는 애들이 큰 애들이 그러는 거고. 네. 작은 애들은 네. 그냥 생각 없이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나이대에 따라서 네. 아주 작은 애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알아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도 많다고요. 거꾸로 이렇게 해볼까요? 일반적인 언어는 초보적인 언어를 하다가 사람들과 대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중심으로 언어를 이렇게 써야 되구나 하고 재구성을 하면 그러면 속마음을 반성 관찰하면서 성찰해서 애가 깨달음을 얻어요, 성인이. 네. 이렇게 해도 되네요, 또? 네, 어쨌든. 이런 것처럼, 이 글자만 써놔서는, 나중에 본인이 사과하고 생각할 때, 이걸 익숙하게 외웠다 쓸 뿐이지, 이해된 건 아니라는 거지. 자유롭게 활용을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써놓고, 요것만 써놓고 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꾸려서 설명하면 사람들이, 저거 아닌데. 아닌다고 생각하는 거지, 본인이. 그걸 늘 익숙하게 암기를 했으니까. 그럼 내가 말한 거를 반론을 제기해보라고, 그러면. 아, 그건 나이가 틀려요. 그럼 나이 써놓으시든지, 옆에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렇게 다 있겠는데. 네. 네. 뭔 말인지 잘 알겠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드는 걸 바라보는 것 뿐이요. 근데 여기에 혼잣말 단계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게 맞지. 왜? 자기 중심 언어인데 이게 혼잣말이야? 그럼 어마어마한 거네. 그러니까 이게 오해할 수 있는 단어의 선택이라고. 그러니까 이론이 다 잘 됐냐? 안 그렇다니까요. 제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제한된 의미로 해석을 이상하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좋을 수도 있고 평상의 흐름에 맞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써서 본인만 맞으면 다른 사람들은 나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다 오해할 거니까 보고. 자, 상징적 사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론 배우고 그러면
아, 누가 이 교수, 유명한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 그렇다 말겠다고. 나 유명한 교수는 모르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내 생각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건 맞대. 그렇지만 이 교수가 이랬대. 그럼 니 그렇게 하라고. 나는 일반인이고, 나 그 교수 안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해보고, 이렇게 접근해보고, 반대로도 접근해보고, 해본 다음에, 아, 그 나이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니까, 사과하고 생각하는 거잖아, 공부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야. 자, 이렇게 보면, 이거 뭐예요? 유미장능결? 비계 설정. 비계 설정은 이렇게 뼈대 틀 만들어준 거. 책무 요구, 중요한 언어라는 경험하고, 정상적 언어 발달을 하게 조성을 해줘야죠. 의미장능결, 의미를 연결하고, 비계 설정 해주고, 아동 지향어 개념. 아동들이 많이 쓰는 단어들을 설정해주고 그거를 틀로 만들어서 그거를 지키게 해주고 이때부터는 사회적이게 되어버리네. 중요한 언어 경험을 하게 하고 그러는 거죠. 자, 어쨌든 아동 이론을 보면서 다른 데가 여기 없느냐, 다 있다는 거죠. 100% 네. 내 생각에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성인 이론이나 이런 걸 만들어주고 이론 체계가 있는데 이걸 재구성해서 아동에 적용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 나는 중고등학생을 다 대학생까지 가르쳐보다가 아동을 보면 아동도 이 중고등학생들도 2단계로 하니까 그걸 레벨을 다운시키면 다운 그레이드로 하면 아동들도 이렇게 발전하잖아. 그런데 아동들이 이렇게 발전할 때 아동만의 고유한 특성은 이거 있어. 그럼 짚어주는 것 뿐이야. 짚어주는 것 뿐이잖아. 다 똑같이 쓰인다는 거죠. 어딘지. 읽기 준비, 읽기 영향을 미치는 성수. 읽을 정도면 엄청나죠. 이제 다 애들이 문자 교육 만 6세 경이 허우. 이렇게 맞아요. 근데 말을 해야 읽기를 할 수 있는데 그죠? 말을 못 하는 애들도 있죠. 늦게까지. 그러면 읽기 교육이 늦어지더라고. 그리고 아세요? 어떤 애한테 예를 들면 거의 한 7, 8년을 읽어줬어, 영어를.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줄줄줄줄 읽어요. 내가 읽을게 하면 나. 이게 성숙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왜 그러냐면 유전자가 이렇게 발현되는 시기가 다른 것 같아. 애들이. 다. 그러니까 엄마 특성을, 아빠 특성이 나타나는, 둘 다가 나타나는데 그게 몇 살에 나타나는 스위치 켜지는 게 더 정해진 것 같아. 읽기 준비 프로그램을 하면 학령 전, 형식적 교육, 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준비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입장인데 모르면, 6세니까 너무 빡빡하다는 거지. 그 많이 읽게 해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소리내서. 근데 생략이 돼버리지, 요새는. 혼자 읽게 하고. 물어봤어요, 고3들한테. 너 언제 책 읽어봤냐? 초등학교 1, 2학년 빼놓고 읽은 적이 없대. 읽기 능력을 더 향상시켜야 되는데 소리내서 읽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말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읽기를 소리내서 못 읽으니까 글을 국어 수능을 못 풀어요. 그래요? 예, 엄청 차이나요. 왜 그러냐면 읽기 단계 초보에서는 소리내서 읽어요, 글자를. 네. 머릿속에서.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소리내서 읽는 걸 넘어서 개념으로 읽어야 되고 의미로 그냥 통합으로 받아들이고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휘리릭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연습을 안 시킨다고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초등도. 잘 안 읽을 하더라고요. 힘드니까. 그래서 행동주의 관점에서 어쨌든 읽기 준비, 다른 개념 연습해야 된다. 그죠?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순차적으로 발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라고요? 듣기예요. 네. 그 다음에 말해요. 그 다음에 조금 하는 게요. 그 다음에 읽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쓰기 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듣기. 네, 듣기요. 오, 선생님이라 정확한 말씀이에요. 듣기시고요. 네.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듣기예요. 제일 쉬운 게 뭘까요? 듣기. 아니, 쓰기예요. 쓰기가 왜 쉬워요? 쓰기가 왜 쉬운지 알아요? 막 쓰면 돼. 그러면 전혀 늘어. 그래서 어느 정도 틀을 갖추면 읽기가 늘어요. 자, 읽기만에서는 읽기가 안 늘고 쓰기를 해야 읽기가 늘어요. 또 뭐라고요? 듣기를 잘하려면 말해봐야 상대방을 잘 들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애를 충분히 말하게 해줘야 나중에 잘 들어요. 듣는 자태를 부모한테 배워요. 내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읽는 방법 40가지 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올렸거든요. 네.
이거 6개월인가 걸렸는데. 그래 갈래마다 읽는 방법 40가지. 읽기 방법을 너무 조금 배워요, 애들이. 요거만 다 터득하면 수능 만점 맞아요. 요거만 터득하면 살면서 읽는 게 달라져요.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너무 연구가 안 돼 있어갖고 그냥 혼자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요거만으로도 책 몇백 페이지짜리 써가지고 샘플 책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게을러가지고. 자, 동시에 통합적으로 발전을 하긴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쓰기를 많이 연습시키면, 그래서 논술학원 그래서 이래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많이 쓰고 많이 말해봐야 읽기와 듣기가 발전하니까. 그래서 초딩 때 생애 초기부터 어쨌든 듣기를 하는데 듣기는 충분히 잘한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죠? 말하기도 해보면 말하기가 문제가 아니라 듣기가 는다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요거를 들어 이렇게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렇게 써봤으니까,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게 쌍방향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일방향 영어만 해요. 왜? 듣기로 수업만 듣고 읽기로 수능만 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계치가 도달하면 쓰기나 말하기를 가르치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그래서 논술학원 보내라, 스피치학원 보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 전체적인 언어 능력을 늘리려면 논술학원 보내라, 스피치학원 보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읽기와 듣기가 저절로 늘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아실 거니까 추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음 중심, 발음 중심의 접근법, 발음 중심의 접근법, 발음 중심의 접근법 대한 발음 중심. 이제 발음할 때, 소리 낼 때, 이 발음을 내려면 어떤 힘이 좋아야 되냐래? 혀 근육. 네. 혀에 근육이 있어요. 네. 이 근육이 제대로 발전이 안 됐어요. 왜? 남들이 어느 정도 그냥 인식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연습을 안 해요. 그래서 젓가락 무는 사람은 초보고, 젓가락이나 숟가락으로 혀를 눌러요. 그런 다음에 하루에 10분씩 책을 읽어서 만약에 1년만 하면 성우처럼 읽어요. 아, 그래요? 네. 애들한테 밥 먹기 전에 10분씩 아니면 한 2, 3분씩 읽을 수 있는 거를 찾고 그러면 침도 고이고 좋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소중하게 읽을 수 있는 거 하나 벽에다 붙여놓고 그거 읽어보고 밥 먹고 읽어보고 밥 먹으면 이 목소리하고 발음 내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그래요? 연습을 많이 했던 아나운서들이. 그래서 실제 방송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소리를 내요, 아나운서가. 그러면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오, 지금 울리는. 연습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연습을 안 하지. 혀를 그러면 숟가락을 이렇게 동그란 걸 눌러주면서 소리를 정확하게 내리도록 하면 혀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기역 가려고 하죠. 그러면서 혀가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두면 숟가락이 없으니까 더 가요, 혀가. 남들보다 조금 더.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해지는. 자, 그래서 발음 연습할 때 행동주의 관점에서 어쨌든 언어 조심하고 기초지도 하고 규칙 쌓고 반복적으로 읽게 하고. 자, 읽는데 언어는 읽고 쓰는 순서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통합적으로 될 수도 있고 경험으로 앞당길 수도 있고 일반적인 거 써있네 그냥. 왜 유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행동주의. 지나치게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어쨌든 발음을 요건 당연히 이론일 뿐이고 네. 발음을 어떻게 연습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책 안 읽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무슨 말을 해준 다음에 숟가락으로 하고 좋은 말 한마디씩 해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이해됐어요? 숟가락으로 누르고 누르고 그 말 해보고 다시 띄고 해보고 자 그러니까 엄마 밥을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밥을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엄마 밥을 맛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발전되는 걸 느껴. 그래서 좋은 말 밥 먹기 전에 한 번씩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이렇게 이벤트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하고 재밌게. 그러면 아이들 발음이 다른 거야. 첫인상에 이 발음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런 거 맞아요. 목소리도 좀.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 지금 얘기해주는 거야. 발음 연습하는 거. 네. 이해됐어요? 네. 자, 총체적 접근, 총체적 지도, 장단점, 총체적. 어디가 총체적으로 써놨냐? 뭐가 총체적이냐? 써놓은 거 찾는 것도 힘드네. 총체적 장단점. 아, 밑에 이렇게 장점? 좀 이따 볼 테니까. 실생활 단어를 중심으로, 실생활 단어 중심으로 반복 지도하고, 발음보다 유해의 의미 파악. 이게 뭐라고요? 똑같이. 이렇게 글 쓰라 그러면 왜 쓰다 마냐면, 이거 글자 틀렸잖아. 그래서 짜증나서.
의미를 파악을 중심으로 하고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어떤 단어도 쓰임새도 늘고 하나 가는데 어우 잘했어 근데 요거 다음에 이렇게 써 이렇게 한번 짚어주고 말면 되는데 근데 너무 잘했다 이렇게 바로 그러면 되는데 요거 가지고 빨간펜 치기 시작하니까 하나 쓰기 싫다고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단점 쉽게 읽힐 수 있느냐 제한된 문장 얘기한다 반복하니까 아, 근데 기초 잡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 수학을 할 때도 쉬운 문제를 익숙하게 계속 풀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 안 푸니까 이게 점수를 못 맞아. 고급을 못 하고 다양하게 못 하니까 그러니까 개인차가 버려져. 그러니까 어디든 다 있는 장단점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을 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요것만 끝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 다 이론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고 해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정리가 되면 다음번에 이걸 외울 때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지. 자, 발음 뭐 발음 연습하고 총체적으로 접근하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그죠? 위로 접근하고 뭐 하향식 접근 하향식 하면 총체적이다 이야기해서 종합해서 해나간다. 왜? 처음에 하는 건 좀 잘하는데 밑으로 갈수록 좀 덜하니까 힘들어서 이해되세요? 네. 요거를 처음에는 기초적으로 뚜렷하게 하면 위로 갈수록 힘들거든. 전체로 다 하기가. 왜? 다 잘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접근 방향이나 방법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네. A처럼 교육도 해봐야 되고 B처럼도 교육도 해봐야 되는 거지. 네. 사실은 쌍방향으로 지도 방법 혼자 읽기 있는 느낌에 함께 읽기 읽어주기 네, 읽어주고 함께 읽고 이렇게 된 내용 쓰기 이렇게 말하기부터 해야 돼요. 빨라. 쓰기 그러는데 맞아요. 같이 읽고 읽으면서 말하고 혼자 읽으면서 말하고 그런 다음에 쓰는 거야. 말한 거를 그러니까 쓰기 싫어하는 애는 말한 걸 녹음한 다음에 대신 써줘도 돼. 네. 생각이 중요한 거거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 그쵸? 네. 근데 이걸 읽으면서 너 이거 안 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애들이 다 책 읽기 실패하는 거야. 읽었더니 너 이거 알아 내용 왜 그것도 기억 못해? 그러면 안 되고 읽은 중에서 사람은 책을 읽으면 10%밖에 못 받아들여요. 근데 유아는 이걸 100번 읽어야 되기 때문에 1% 받아들인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 1% 받아들이는 게 소중한 거예요. 그럼 1% 읽은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는 이거 생각했어. 그러니 그 생각에서 뭐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 오 대단하다.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조금 얘가 기분 좋게. 아 그거 할 때 이건 어땠어? 하고 궁금한 걸 하다 보면 얘가 거짓말로 답변을 해요. 이 1%에 대한 느낌을 그러다 보면 자기 생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안내 역할을 하게 되거든. 네. 그럼 이게 똑같은 책을 100번 읽는 거거든. 요한은. 근데 똑같은 책을 100번 읽는다. 고3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기출문제를 100번 읽어야 이걸 다 파악을 하는 거거든. 기출문제 20번 보는 법. 수능 기출문제 20번 보는 법. 인터넷에 띄워졌는데 애들이 이걸 몰라요. 거의 98%야 아이들이. 99%의 아이들이 몰라요. 여러 번 보는 걸. 여러 번 볼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안 얘기해 준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혼자 스스로 터득해 거의.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다고. 네. 됐어요? 네. 그거 아세요? 이렇게 하나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공부가 된 거야. 공부가 됐는데 지금처럼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해 주냐. 이렇게 써놓고 이것만 딱 할 거면 써놓고 그냥 달달달달 외우지 뭐하러 설명 들어. 이걸 정리하고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각으로 내가 정리한 걸 또 외워야 발전이 되는 거지. 네. 자 문학적 접근법 되게 많이 나오네. 그림책을 소개하고 맞죠? 그림책으로만 나온 거 글자 없는 것들 좋은 거 많은데 외국 책 토끼 팍 찌른 거 타닥타닥 툭툭툭 토끼가 찌른 소리만 엄청나게 많은 그런 책도 있고 네. 그림책을 너무 많이 너무 일찍 떼어요. 사람들이. 글자로 말라고. 부작용 있네. 그림책이 정보가 더 많은데. 읽어낼 수 있는 시각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왜? 글자체는 문자에 갇혀요. 그림책은 안 갇혀요. 창의성은 그림책에서 일어나는데. 그림책 구조를 인식하고, 그죠? 글자로 억지로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걸 말할 수 있으면 되는데. 문학적. 주도적 활동, 유아를 다양한 언어 활동에 몰입하는 동안 언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하고 이렇게 수업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골고루 시키는 수업안을 짤 수 있는 선생이 고수예요. 거기에서 포인트 하나로 사고로 집중할 수 있으면 초고수고
수업안 짤 때 그 활동들을 나눠서 말하기 쉽게 읽기 쓰기 영역을 딱 나눠보면 저 선생이 얼마나 언어에 대해서 감이 있나 알 수 있어요. 자, 유아가 몰입하면서 흥미를 갖죠. 그러면 가르치죠. 전략을 짜서. 협동, 게임, 이해, 이야기, 듣기, 그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렇게 교수를 하고 이렇게 보면 로젠블렛? 로젠블렛이라는 사람이 정보를 추출해서 아름답게,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감정이나 정보를 추출해나라는 얘기네요, 이 사람은. 네. 주로. 그죠? 네. 네. 그래서 감정 이야기, 그래서 해석하고 몰입하는데 상상하고 감정 이해하고 가상놀이 들어가죠. 아이들이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하더라고. 그러면 만약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만약 너라면 이거는 거의 중고등학생 문제인데 너무 함부로 시켜 아이들한테. 왜 그러냐고요? 그냥 어떻게 했겠냐고 생각하는 건데. 맞아요. 쉽게 자기화를 시키는 건 좋은데 이게 이거 하기 전에 이게 최종 문제야 이게. 논술할 때 제일 마지막 답 문제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제가? 너라면 이거. 아니, 너 어떻게 살 거냐? 그게 너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그게 무슨 냐면 자기화를 시키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게 그러면. 그러니까 툭툭 던져, 너무.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이런 거는 괜찮아. 네 경험하고, 이거랑 비슷하게 경험한 거 없니? 이렇게. 그러면 감정이 하면서 이런데 감정 속상했다. 이렇게 동감. 이것도 나쁘지 않아. 뭐 느낌도 뭐 나쁘지 않고 배운 점 뭐니 뭐 기억나는 게 뭐니 이런 것도 다 괜찮은데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요. 알고는 계셔요. 애들 말해서 애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너무 허접하잖아 답변이. 일반적으로 한 명이 얘기하면 똑같이 따라서 하고. 왜? 자기가 그게 확정이 안 되는데 본인 정책성이랑 본인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너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당신이랑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당신이랑 이 회사 대표면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 본인이 얼마나 많이 정리돼야 그 대답변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어렵다고, 애들이. 네. 그림책 줄거리, 뭐, 허용하고, 물어보고, 이게 뭐, 특별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림책 줄거리 물어보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니? 상황 파악을 알고 있니? 이것도 되게 힘든 거거든요. 아니, 이거 뭐, 이걸 못해요, 애들이. 줄거리 파악. 비문학이나 문학에 대한. 그러니까 수능을 못 봐요.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야. 그냥 간단하게는 얘기했어. 넓은 아빠야 이렇게. 그러면 잘했다고 해야 되는데 전체의 완성도를 정말 낮춰줘야 되는데 줄거리를 얘기하라고 할 때 너무 완성도를 많이 친다고. 자, 그러면 완성도를 높이는 연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A가 줄거리 하나 얘기하면 B가 추가해서 얘기해. C가 추가해서 얘기해. 그래서 추가를 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추가해서 기억할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 수업할 때. 다음. 자기가 못 본 걸 친구가 보고. 예. 그럼 그걸 포함해서 얘기해. 말, 있잖아요. 뭐, 학교에 가면 이거 하는 그런 놀이가 저런 거예요. 그걸 충분히 연습하고, 정말 아이들이 통달을 할 정도가 되면 저렇게 줄거리 얘기해봐라 하는 걸 해도 되는데, 그걸 그 연습을 건너뛰면 굉장히 힘든 거라고. 뭐, 지난 결과 예측, 주인공 등장의 삶을 활용, 고다락하자, 심리적 요소를 잘 기록하, 요 정도면 수능에서 4점짜리 문제를 더 최고난다는 문제. 진행 결과 예측하고. 이게 추리하는, 예측 추리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은 그래요. 경험적, 분석적도 그렇고, 이게 보통 자기주도 학습할 때, 아이들 자기주도 학습 불가능해요. 아세요? 네. 그게 어른 이론으로 만든 거거든. 자, 여기 보면 경험적, 분석적 방법, 심리적 방법이 애들 방법이냐? 아니라는 거죠. 어른 방법인데, 그거를 아이에 맞춰서 다운그레이드해서 껴놓으니까, 그게 다운그레이드 한도가 있다는 거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그냥 적용하면 하는 애도 있지 있기는. 그냥 방법일 뿐이죠. 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선생님 수업 가서 몇만 명 앉혀놓고 몇천 명 수업하고 몇백 명 앉혀놓고 수업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다 안 들어요. 왜 안 듣는 줄 아세요? 그래 이론일 뿐인데. 근데 이제 실사례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눈 반짝반짝해져요. 왜? 자기 경험과 비교해보느라고 수많은 경험과. 그래서 이 경험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냐고 하면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냐 그런 다음에 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한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럼 나 이런 공부 다시 해야겠네 이렇게 하세요 그때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경험이 총체돼서 비교되고 그거를 터득해서 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그렇게 경험까지 다 통계내고 데이터 내서 이런 이론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틀리다는 건 아니라니까요. 네. 근데 굉장히 이걸 접근을 할 때 이 이론만 단순하게 보고 아 이게 안 된다. 아? 아니면 어우 뭐 이거 안 되는 게 더 많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빨리 판단한다고 교사들이 몇 년 되면 이게 아 이게 이론들이 이게 맞구나. 이게 진짜 선현들이요. 참 당신들 수고하셨습니다. 책에 실릴 만합니다. 이게 된 게 30년 차예요. 20년 차 넘어서 25년 차, 30년 차에서 본인이 책을 쓰려고 하면 아 진짜 교과서라는 게 자 인류 문명의 모든 것은 교과서일 뿐이다 이건 그렇게 나와요. 자 어쨌든 언어 경험 접근하는 방법 이게 습득 줄거리 글씨 정확하게 읽어야 되고 거의 그냥 이렇게 특별한 얘기들은 엄풋이 그냥 그죠? 읽으면 어느 정도 해야 되는.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 있어서 더 뚜렷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예. 예. 자, 이게 예를 들어서 문학 같은 경우는 죽음은 인사배요 소설이 주제 구성 어디 있어요? 구성 플롯 구성은 플롯이에요. 줄거리 줄거리는 시간 순서가 없고 플롯은 시간 순서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구성이에요. 그래서 주구문이에요. 주제 구성 문체가 소설의 3요소고 이 문체 이 구성 플롯을 만들려면 인물 인사배가 돼야 돼요. 인물, 뭐라고요? 배경. 배경. 그 사건, 사건들을 바라보는 시점. 1인칭, 2인칭. 그래서 죽음은 사람이 두 번 인사하죠? 네. 죽음은 인사배예요. 주제 구성 문체, 인물 사건 배경. 그러니까, 그거를, 요거를, 이 플롯으로, 구성을 플롯으로 바꿨을 뿐이고, 인물 사건 배경, 이 시점을 사건. 어떤 사건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로 바꾼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학 구조하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써졌느냐 소설이 아니라 문학 전체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바꾼 거예요. 됐죠? 자 계획하고 유아들이 놀이하면서 경험적 기록하고 유아들이 만든 경험을 같이 볼 수 있게 공동하고 공부하고 그러죠. 이게 대화 이게 유아들의 대화만 이렇게 다 녹음해 놓고 그 경험 기록 분석하고 이런 책이 있어요? 녹음은 근데 요즘은 이렇게 유아들의 대화를 다 대화하는 거를 다 녹화한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캡처해서 교육적으로 그거를 분석해 갖고 써져 갖고 엄마들이 읽을 수 있는 책자 만들어 주고 그러면 정말 좋은 교수고 좋은 교사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도 써 주고 뭐 이런 책들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연구지향적이야 항상.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 플롯은 단가, 누적, 연쇄, 순환, 사파. 플롯을 만드는 건 이제 줄거리를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끼어넣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연쇄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누적적으로 어떤 상황이 누적되기도 하고, 이걸 뭐라고 해요? 단선이요. 단선. 단선? 석이라고 써있는데? 그러네. 단선. 하나의 구조, 단순 구조일 수도 있고, 복합 구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화는 신과 신의 아들들 이야기. 전설은 증거가 있어요. 민담은 그냥 재미있기만 하면 돼요. 어디서 하는지 누군지 모르고. 자, 환상동화는 그거 아세요? 성인용으로 만들었던 건데, 아동용으로 다운그레이드 한 거고, 전래동화는 그 나라에 따라서, 신화 전설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특정시켜서 만들기도 하고, 생활동화가 이제 요새 많이 나오죠. 입 닦기 이야기, 똥 싸는 이야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식정보책은 이제 동화에서 일반적인 책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읽게 많이 하고 그러죠. 그럼 이거 다 됐죠? 네. 구비문학, 구전문학, 적층문학 같은 단어고. 잠깐 쉬었다. 자, 잠깐 쉬고 시작하는데 뭐 선생님 이거는 어디야? 자, 타일러의 듣기 단계, 3단계, 들리고, 듣고, 이해하고, 당연하네요. 근데 이런 거 외울 때, 타일러의 듣기 단계가 3이잖아요. 네. 그러면, 타일러 3, 들리듯 2. 이렇게 외워야 돼요. 들리듯 2. 아, 네. 그럼 이게 패티 젠슨의 듣기 관계 4단계. 그러면 네. 어디예요, 4단계가? 그게? 들리기. 들리. 이해하기. 들리. 평반. 그러면 페더스 텐스는 드립 평반 이렇게 써놔야지. 그거만 쓰고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렇게 이제 자꾸 입에 익숙하게 그렇게 안 하면 패트 잭슨하고 타일러하고 우드하고 나중에 스코트하고 다 헷갈려가지고 쓸 때 이거 써야 되나? 이거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끌어버리지. 맞아, 맞아. 그게 다 되면 나중에 스코트를 자세히 공부하든 우드를 공부하든 패트 잭슨을 공부를 하든 도움이 되는데 네. 안 그러면 지 우드는 뭐야? 어디 나와? 이렇게 하네. 반동적, 집중적, 반응적, 선택적, 사고작용. 네. 이게 뭐가 어려워. 그냥 보면 다 할 수 있는데. 스커트, 감상적 듣기, 의도적 듣기, 비판적 듣기, 이렇게 됐으면, 이거 단어만 떠올리면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잖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스커트 할 때는, 감비, 뭐예요, 이거? 의, 여기 됐어요. 어디에요? 변별적 듣기. 이게 여기로 가는 건가? 창의적 듣기. 그럼 이걸 다 연결해가지고 한 글자로 만들어야 돼. 이게 다섯 글자로. 스커트의 뭐뭐뭐뭐뭐 듣기. 다섯 글자로. 이거를 순서는 상관없이 먼저. 그게 외워졌냐는 거지. 근데 그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스커트의 다섯 듣기 딱 쓴 다음에 요약된 다섯 글자를 딱 쓰고 암기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다섯 개를 썼어야지. 그런 다음에 요걸 딱 보고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떠올려 보고만 살짝 보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압축화가 안 됐어. 네.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뭐 어쨌든 뭐 경음화 현상, 응? 경음은 딱딱하게 된소리 되니까 바다사자가 빠따싹자가로 된다는 거지. 네. 응? 축약 현상 줄여서 아치. 오, 멋지다, 귀엽다. 반복 대치 현상 다른 걸로 하는 거. 그 예시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네. 그러면 이 여섯 개 현상을 말로 해보라고, 여섯 개로. 줄여서. 그거를 얘기 안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야지. 이게, 그거는, 그 다음 설명하면 되는 거고. 네, 여기, 경험현상, 유사현상. 쭉. 유사현상. 첨가현상. 첨가현상. 그러면, 경. 생략현상. 경, 유, 첨, 생. 또 뭐 있어요? 대치, 반복, 축약. 이렇게요? 네. 이걸 연결해가지고 단어로 만들어야 되는데. 생경유 해도 되고, 유경, 유첨, 첨유, 반, 반첨생, 반생 해도 되고, 이렇게 다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기억하기 쉬운 걸 만들어갖고 여기다 딱 놨어야 끝나는 거지. 시험을 어떻게 보려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걸 쓰는 게 저는 그 연결이. 여섯 개를 다 외우는 것도 알아야지. 그래야 떠오르지. 왜? 어떤 거를 나왔는데, 시험 문제인데 안 봤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시험을 보는데, 네. 어떤 예시가 나오면, 요 단어를 다섯 개를 딱 써놓으면, 이 중에 뭐다? 콤빵 나오는데? 이 다섯 단어를 알면? 여섯 단어를 알면? 그게 없어. 조음장애는 네 개인데, 어디 있어요? 조음장애. 왜곡하고, 첨가, 첨가, 왜곡, 대치. 첨가. 왜곡은 어디 있어? 왜곡. 미끄럼틀, 왜곡. 첨가, 왜곡, 대치. 네, 대치. 요도 생략? 무슨, 이게 이거랑 붙는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무슨 오류는? 하나, 둘, 셋, 넷, 오류. 생략현상인가 보다요. 네, 이렇게 들어가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아, 생략은 네. 열로 붙네. 네. 그러니까 첨가 현상하면 안다는 거죠, 대략은.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 네 개를 다 모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찾아서 쓰기만 했다고. 네. 그걸 모아갖고 이걸 조음 장애는 첨가 왜곡 또 뭐라고 대치 생략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외대 생첨 첨생 아니면 첨 어떻게든 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조음 외대, 조음 외대, 생첨, 생전 처음 한다. 그래서 장애다. 이렇게 외우든지. 조음 외대, 생첨. 아니 이런 것처럼 지금 예시만 보여주는 것뿐이고 그걸 정리를 하라고 요 옆에다가 둔 건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 다 찾아봤다는 거지.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굉장히 많이 찾아봤으니까 도움은 되는데 그걸 다 6단계, 4단계 하면 그거를 먼저 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갔으면. 이거 다음번에도 이 기억 떠오르는 게 다 다른데. 네. 추가로도 되고. 다시 할게요. 커넬 써야 되는 의사소통 4단계야. 그러면, 이거는, 이거 봐요. 커넬과 커스, 커스의 단어 능력자분들 능력.
그죠? 네. 커스의 능력은 문사, 사문 담전이다. 담전. 이렇게. 사문. 전답이다. 전담된 사문이다. 막 커스의 커스와서는 커스 커넬과 스웨이는 그죠? 네. 뭐라고요? 사문을 전담한다. 네 개 문을 전담한다 이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살을 떠올려. 그럼 이게 떠오르고 이게 떠오르고 문 담아 전략 이렇게 떠오르잖아. 그렇게 해서 써야 되는데 다 써놓기만 했지. 그래서 이것도 1, 2, 3이야. 아, 전체적 대상가짐, 분략적, 상호 배타적 제약. 아, 이거 뭐야? 촉진 방법인가? 제약, 제약. 아, 뭐, 여기 제약. 어휘 폭발기였을 때는 전체적인 대상으로 분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상하 배타성을 생각하면서 제약, 제약. 어휘 폭발기. 아, 그냥 막 얘기한다는 거네. 분류도 아직은 못하고 폭발적으로 넣은 다음에 분류하면 되지 뭐. 신속 표상 대응 의미론적 관점에서 특정 단어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 인지하면서 선정하고 이 선정 통해서 사물을 기억해내고 낱말 그래서 맥락적 단서로 다시 결합해서 다시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속하게 떠오르는 게 똑같잖아요. 공부도 네. 의미론적 관점에서 특정 단말의 의미를 획득해야 되는데 그걸 연결해 갖고 맥락으로 단어를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 맥락에 맞게 뜯어서 해설하면 되잖아요. 이게 공부법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요 신속하게 빨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신속이 시험과 제일 많이 관련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리고 3단계는 확장 모방 의무형 촉진 요거랑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매매해. 그러니까 이 학자들을 딱 쓴 다음에 얘는 뭐다. 그거부터 외워야 된다는 거지. 실제로는 얘는 단어 뭐다. 그게 되면 책 내용을 읽더라도 나머지랑 분류되면서 심화되고 깊어져도 나중에 쓸 때가 도움이 되지. 근데 마지막에 확인은 그 단어로 다시 해야지. 그 전체에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부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시험은 암기를 바탕으로 안 하면 소용없는 그래서 암기를 바탕으로 뭔가 생각하고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언어 발달 특징에서 과잉 일반화, 전보식 언어. 과잉 일반화는 뭐예요? 과잉 일반화, 언어 발달. 다른 거 할 때도 그거랑 일반화 시켜가지고. 아, 똑같게. 아, 이거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예. 네. 은는이가 붙어지면 철수이가 그랬어요. 이렇게. 네, 그런 거 맞아요. 오케이. 이제 전보식 언어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만 골라서 나열하듯 전보 보내듯이. 네. 예. 처음에 그렇게 하면 다 알아듣죠. 영어도 그러잖아. 우리 전보식으로 핵심 단어만 얘기하고 알아들어라. 대충 그러잖아. 주축 문법은 핵심적인 문법을 기억한다는 거지. 네. 예. 그다음 과잉 확대는 두 단어 사이에 조합했을 때 이게 주축문법. 이게 주축문법. 네. 큰 주축으로 되는 문법만 많이 사용한다는 거지. 네. 엄마 아는 것만. 그래서 엄마 그런 애들이 엄마들이 이제 엄마 소리 좀 말해 그런 말에 상처받지. 네. 이게 주축이 축소는 그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면 안 써버린다는 거지. 극한적으로 축소. 아, 극한적으로 네. 줄여서 사용하고. 다음에 수평적 확장, 수직적 확장, 공동주의적 집중. 이거는 수평, 수직은 뭐 단어 사용할 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공동주의 집중은 뭐야? 어디 써 있어? 이게 옆에서 쓰는 것 같아요. 아, 옆에 또 단어가 있겠지. 네. 자, 이거는 뭐라 했어? 과잉 확대. 하나들이 성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확대해서 사용한다. 그렇죠. 창의적이지. 그래서 아유, 이걸 여기까지 써서 이렇게. 그래서 그거 아세요? 이렇게 과잉 확대하고 과잉 축소하고 예, 이렇게 하는 거를 봐서 네. 어릴 때 특이한 말을 많이 해요. 어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아 이건데 확장시켰어? 이건데 축소시켜? 이게 신기해가지고 어록을 써줘요. 어릴 때 어록. 그러면 커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됐어?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땐 시인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확장시키고 축소시키고 연결시키고 하는 게 시야. 개념을. 그래서 아이들 재밌는 말 이렇게 간단한 대화식으로 네. 아들, 엄마, 뭐 영희, 얼마, 영희, 엄마, 영희, 엄마 이렇게 써놓잖아요. 네. 그래서 어록으로 써놓으면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하는 신기한 말 써가지고
한 50편 정도 만들어가지고 시집처럼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쓴 시하고 합쳐갖고 책자내도 되게 좋은데 사람들이 못 하더라고 그렇게. 난 애들 어록 몇 개 그래도 써놨는데 몇십 개씩. 자, 읽기. 어마어마하네. 해독에 필요한 관점. 이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네. 이거 읽는 게 더 힘들다고. 지금 수업하는데. 네. 뭐를 읽어줘야 될지 모르겠어. 어떤 순서로.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의문인식. 의문인식. 낮자지식. 사전적 낮자지식. 자성. 독해 전략이거든. 독해 전략. 함께 정리하고. 그 뭐 괜찮아요. 다음에 외운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써오면 정리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정신 차리고 읽고 있는데도 의미 이해, 사전식 어휘, 그 다음 어디 갔어요? 사전식 어휘를 어휘 글자 단계? 행동의 글자. 그럼 이거는 읽기 능력의 살펴 단계야. 어, 여기요. 상황 의존적, 철자 발음 분석, 상징적 단계로. 시각적? 네. 상황, 시각, 철자? 네. 글자? 상황. 의존하다가 시각으로 보고 인식을 해가지고 상징성을 이해하면 이제 글자 단계가 된다는 거네요. 네. 자랑고의 단어 지식 단계는 어디 써 있어요? 표의체계. 표의, 자모체계. 자모, 철자. 아, 글 만드는, 이건 글자 단어만, 단어만 얘기한 거고. 네. 한국 해독 발단 순서는 이렇게. 네, 네. 그림 카드, 글자 음절 수인시, 무의한 단어 속에서 아는 글자 찾고, 자소 단위로 문자 분류하고 자음, 자음 모음 단계로 음소 인식을 하고 이제 나중에 규칙 적용하지. 네. 더 어려우니까 이게 하나 통으로 외우는 것보다. 네. 행동발 주지, 이야기. 형성되는 그림 읽고, 형성된 그림 읽고, 문자 읽고, 문자 시도. 이런 거, 그쵸? 엄마들한테 그 문화센터에서 수업하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 이런 단계를 사례랑 곁들여서. 좀 연구를 하면 좀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아, 부모 교육 하라고 할 수 있겠냐고. 연습을 한다면 하면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센터를 하는데 네, 문화센터에서 애들은 놀게 하잖아요. 네. 엄마들은 푹 쉬고 이 육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아이들이 그 읽기 단계에서 문자를 어떤 단계로 합니다 하는 수업을 30분이나 해주면 엄마들이 이걸 듣잖아요. 네. 그럼 문화센터에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부모 교육? 아주 내가 건의할 생각이거든요. 컨설팅 가서. 아, 그래요? 네. 이런 거 되게 좋다고. 왜 그러냐면 다 알아. 경험을 해봤는데 그랬을 때 여기서의 주의 있어요. 카드, 글자 카드를 어떻게 돌아요. 음절수 대응할 때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무의미한 단어에서 이렇게 빠질 때는 이렇게 보충하시면 돼요. 자소서의 글자 분류 능력은 어느 정도씩 생겨요. 이거 규칙성을 가르칠 때 규칙성을 어떻게 가르치셔야 돼요. 이런 거 가르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하나만 가르쳐도 30분 이상이 걸려. 근데 엄마들은 갈 때마다 아이들하고 놀고 회원, 연간 회원권을 끊어서 갈 때마다 이렇게 유아 가르치는 유아교육에 대한 정보를 다 배우잖아. 네. 그럼 유아교육 선생님이 와서 하셔도 되거든. 이렇게 테마로. 연간 회원들한테 드는 이렇게 유아교육, 유아교육 학과를 따로 다니지는 않지만 필요한 것들, 네. 지적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가르치면 되거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하면 생각해보고 나중에 권하려고 그러는데. 읽기 행동의 범주. 아, 그러니까 합격한 다음에 네. 교사 자격증이 있는데 나와서 하면 출장이 되잖아요. 아, 그러면 겸직이라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출장하고 유아교육 하면서. 겸직이라서.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공부를 해서 교사가 안 돼도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게 있네. 하기에 따라서. 네, 그렇죠. 읽기 발달 다섯 단계 성마. 또 어디 있어요? 아, 밑에? 네, 플레이. 책에 그림을 보고 한 다음에 네. 여기를 보고 하고 엄마라고 말했습니다. 3단계 그림 보고 네. 책에 쓴 문장 기억하고 손가락으로 짚기도 하고. 그쵸. 그냥 일반적인 특성으로 애들 키워본 사람은 아는데 네.
안 키워본 사람은 이 단계를 거치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하니까 마음만 급하지. 그러니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고 네. 유아교육학과 있는 사람이 문화센터에서 엄마들한테 계속 이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학자 중심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서 주의 단계나 발전 단계를 얘기를 해주면 엄마들이 아 그래서 그렇구나 도움이 될 텐데 네. 맥락의 언어동 맥락화 탈맥락화 뭐예요? 사건 발생 이후에 엄마의 말한 것 아, 무엇인가를 가르친 것 말하는 것 맥락이 있을 때랑 발생 이후에 일어나는 거라서 이건 네, 탈맥락 나중에 네. 네, 이거 객관화시킨다는 거지 이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 네. 책 읽기 특성 연구 7가지 단어 읽기 과정 4단계 어딨나 못 찾겠네 여기 뒤에 또 네네, 있겠죠? 뒤에 클래비 쿠퍼 미드의 쓰기 발달 6단계 쓰기 발달 이게 쓰기 되게 이게 쓰기 전 단계 뭐 시켜야 된다고요? 항상? 말해야 돼 말을 해야 그래야 말한 거 그대로 쓰게 말합니다 말한 걸 쓰게 한 다음에 쓰기를 고쳐 쓰고 그 사이사이를 쓰고 그리고 이 쓰기를 한 번에 끝내지 말고 여러 단계로 발전시켜서 고쳐 쓰기를 가르쳐야 돼. 그래서 네. 그게 있어요. 애기가 말하는 거를 교사가 받아 적어주면서 네. 말이 글이 되는 거를 먼저 보여준 다음에 이제 그걸 자소서 쓸 때 그렇게 해요. 네네 그렇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이거. 자소서 컨설팅할 때 그렇게 한다고요. 아 그래요. 애한테 말하게 한 다음에 자기 속마음을 자꾸 글자로 타자를 쳐주고 그래서 애한테 또 생각하게 하면서 저 이거 쓰고 싶었다고 이렇게 하면 애가 감동해요. 똑같아요. 네, 그렇게 한. 고3 애들 자소서 컨설팅을 그렇게 한다고. 아, 네. 자, 이거 보면 환상동화는, 선과학의 대립. 생활동화는 일반적인 아이들 3. 오케이. 전래동화는, 초자연적 세계로 등장인물을 단순화 고정시켜서 명확하게, 이게 알기 쉽게 라는 거지. 환상동화는 다양한 모양으로, 환상성으로, 이게 전기성이라고 그러는데, 기이한 거 나오게. 그러니까 환상이기 때문에 열어두지 결말을 보통 그래야 재밌게 끝나니까 네.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쭉 써있네 쓰는 게 힘드니까 여기다 쭈루룩 써놨으니까 한번 보면 네. 보면 에리의 단어 읽기 해독하고 시각화하고 유추하고 예측하고 우와 수준 어마무시 높다 제가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독을 하면서 중요한 단어를 옮겨서 이렇게 시각화로 연결하라고 중요한 단어를 그런 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단어가 여기 있으면 찾아보면서 이거랑 이 흐름을 놓치지 이 흐름에 맞는 그 다음 거 이 흐름 아니면 이 사이사이에 뭐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단어가 더 필요한데 이런 걸 해보라고 이게 이 비문학 독해하는 수준하고 똑같거든요 엄청 힘드네 네 이거는 짜른 거 한번 네. 볼까 책이 무엇인지 헐 헐 책 배고 자는 거죠 뭐. 책의 기능 아 이게 도미노 놀이 하는 거지 뭐 청취자와 참여자가 되라 그럼 책 그죠 책 가지고 노는 거지 그러다가 그림 맞춰 얘기도 하고 글자 의미 이야기 주식에 초점을 두면서 배경 주식 동원해서 나중에 이거를 글자하고 형태 소리 의미로 읽어가고 그래서 이제 지식을 연결하면서 자기 생활에 적용을 하지 굉장히 낮은 수준부터 보면 이렇죠 지금 얘기한 네. 책 뭐라고요 엄마가 보러 엄마가 들고 다니는 거, 읽어주는 거. 그 다음에 도미노 하는 거 그 다음 뭐라고요? 같이 갖고 노는 거 그러다가 그림 보는 거 근데 거기에 글자도 있네 그러다 보니까 아 글자 뜻 뭐라고 배우는 거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야 쓰기 그림 글자 쓰기 그림 모양 그리라고 극적거리고 무작위로 글자 쓰고 자기가 창안한 글자 간섭적인 글자까지 가서 자유롭게 많이 놀게 했네 그림 그릴 때도 그러는데 대충 그리고 극적거리고 무작위로 그리다가 마음대로 그려보다가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인 여기까지 하고 여기가 완전 다른 단계죠 네 철자 만드는 단계 물리적 관계 시각적 디자인 음절적 시각적 원 권위의 기초 초기 문학 후기 문학 이거는 좀 더 공부해야 되겠네 네. 왜 그러냐면 철자는 문자 만들고 뭐 해나가는 과정인데 이거 자체에서 요거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전략 하는데 요거 자체를 추가로 더 안 쓰면 이건 쉽지 않겠어. 네, 맞아요. 좀 어려워요. 이건 자세하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건 뭐냐. 셀즈피 2단계. 그림 그리기, 글적거리기, 아까 비슷한 형태. 연속해서 창안적 글자, 초진철자법. 뭐, 이렇게 창안적 글자. 어린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
그죠? 네. 인류가 이런 단계로 만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류 전체가 한 일을 어린이가 하고 있는 게 어마무시하다는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쓰기 학습.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완전히 알았을 때, 이거를 적용시켜가지고, 그래서 당신 자녀가 이거를 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이게 대단한 겁니다. 아, 라는 거를 알려주면 엄마가, 그래요. 그러죠. 근데 책 보면서도 좀 나을 거예요. 클레이 쓰기 학습, 반복, 기호개념 원리, 생성, 융통성. 자, 보세요. 이게 본인이 써야 되잖아. 반복해서 외워. 그래서 그 기호를 정해. 뭐뭐뭐뭐. 요점동님.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전체 구조로 생성해. 그러면 융통성 있게 달라지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본인 공부하는 방법도 그렇다고. 줄 맞춰 쪽별 원리, 띄어쓰기, 수평적 확장. 수평과 수직을 아까 나왔었는데, 수평은 옆으로니까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건데, 이게 상황적 속성에서 배우는 거죠. 네. 유사한 단어들을. 속성을 덧붙잖아. 수직성은 하나의 집합제로, 그러니까 관련된 걸 배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류죠. 이게 되게, 근데 이 분류하는데 오래 걸려요. 아니면 이 분류의 기준이란 게 굉장히 자유로워서, 사과 배웠죠. 과일 배웠죠. 사과 나오죠? 네. 그 밑에 뭐 있는지 알아요? 아파트. 왜 나오게? 아파트에서 사과를 먹었어. 아파트에서 사과를 먹었어. 그쵸. 아파트 하더니, 예? 친구. 왜요? 같이 먹었어. 아니, 친구네 아빠가 아파트에서 과일 가게를 해. 이게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인데 굉장히 그 뒤죽박죽인 걸 살려주면 창의적이 되고 논리적이 되거든요. 그렇죠. 아, 상호관계로. 근데 이제 이걸 다 무시하지. 어른들이. 왜? 너무 이 수직 체계라는 게 강요적이야. 익숙하고. 수평 체계도 그래요. 다양성이 있을 때 수직과 수평이 혼란스럽게 혼동하게 나오거든요. 공통주의를 보면 아까 궁금하다고 했는데. 선행조건어 공통주의 집중, 탐지하고, 따라가고, 시선을 주시하거나, 상호관계, 정서적 교류. 좀 어렵네, 이거는. 진짜 포괄적으로 읽겠네. 유치원생 활동 노는 환경, 이름 표기, 표, 표시, 목록. 이건 모르겠고. 왼쪽은 좀 쉬운 거 나오려나? 이거 뭐라고 써 있어요? 메뉴와. 아, 와이즈만. 네. 와이즈만, 와이즈만. 꼭 그 상표 같아. 시민적 질문 시에 동화 속에 나오는 어떤 사람, 누가 되고 싶니? 이것도. 왜 얘기 안 할게요? 난 그게 좋은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이야기하는 무엇이 가장 재미있니? 가장이란 게 속아. 본인이 가장 기쁠 때거든요. 그럼 아무거나 얘기하면 돼요. 잘 때. 대화할 때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가장 재밌는 거 떠올린다고. 이 가장에게 집착하지 않게 해야 돼, 애들한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가장이에요. 왜 내가 가장 슬픈 걸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슬픈 거 고민하고, 왜 그런 걸 물어봐요? 가장 슬픈 걸. 뭐 개인 탐색하세요.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지. 아, 가장에. 가장에 집착하지 말라고. 등장인물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러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이렇게 단편적이잖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 어떤 기분이었을까? 등장인물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빴을 것 같지? 그러면 동의를 해요. 그 기분 나빴을 때, 이 등장인물은, 기분이 나쁜데,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부수적으로 더 물어봐도 되고, 너도 그런 기분, 당연히 느끼지. 이걸 왜 물어봐? 너도 그런 기분 느낄 수 있니? 사람이네. 가장 기억에 남는 말도 무엇이냐고 생각하니, 뭐, 이렇게 뭐 물어볼 수는 있고, 다르게 만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거 되게 포기, 포괄적이라니까? 너무 힘들다니까? 이, 오픈했을 때 열린 질문이, 너무 넓으면 답변 높아요. 너무 좁아갖고, 저기, 있잖아, 이순신이 뭐 만들었어? 거북사냐? 이건 질문도 아니고. 이런 거 뭐 너무 폐쇄적이고. 네. 너무 열려도 안 된다고. 선택의 가지가 줘야 돼. 좁아야 돼. 등장인물과 비슷한 사람들에는 이해를 들은 적 있니? 여러분 수준 되게 높은 거고. 그들이 가진 점과 비슷하니? 내가 오랫동안 생각한 건 무엇이니? 이것도 너무 포괄적이요. 내가 오랫동안, 가장 오랫동안 생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니? 이걸 어떻게 답해요? 이게 발부라는 방법인데, 어쨌든, 인사배, 뭐라고요? 인사배. 이걸 가지고 갈등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내줘져요. 죽음은 인사배. 됐어요? 네. 인물. 읽는 것 자체. 책을 대는 목적. 목적. 자체. 목적.
그래서 책 읽는 거야, 당연히. 책을 왜 읽어요? 책이 있으니까.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책 읽으면 어떻게 돼요? 재밌으니까. 아니, 영혼의 뿌리가 튼튼해져요. 책을 읽으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의 토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 토양에 기름지게 물기를 뿌리려면 뭐 봐야 돼요? 연극, 영화를 보는 거예요. 이해 돼요? 네. 거기다 뭘 씨앗을 심으면 발화가 해요. 그래서 나무가 된 게 이게 공부예요. 이게 뭐 책이 없는데 토양이 없는데 어떻게 큰 나무가 되길 바래. 참. 인물 누가니? 육하음칙이 다 모든 게 육하음칙. 누가 했니? 언제 했니? 누가 했니? 언제 했니? 어디에 했니? 무엇을 했니? 어떻게 했니? 어떤 과정으로? 왜 그랬니? 다 똑같아 육하음칙. 육하음칙이네. 네, 다 별 상관 없어요. 다. 모든 게 헷갈리고 안 외워지고 생각 안 나면 다 육하원칙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육하원칙으로 다 문제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정보 추출적 감상, 이야기 속에 누가 나왔니? 어우, 이게 추출적, 이것 때문에 애들이 짜증나는 거예요. 네, 정보를 추출하느라고. 아니, 짜증난다고. 추출해서 다 알려주면 되는데, 기억해야 돼, 누구 나왔나. 가장 중요한 거 생각해야 돼. 내가 중요할 때는 이거거든요. 네. 내가 중요한 건, 자, 그 선녀와 남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나무꾼? 예, 네, 선녀와 나무꾼에서. 옷? 아, 그렇구나. 내 제일 중요한 거는, 선녀가 애를 두르려고 서울로 갔어. 그거 제일 마음이 아파. 그걸 안 봐요. 산으로 가서 올라간 거요? 네. 하늘 올라간 거? 그러면, 자, 신령님이 연못에 있는데 금도끼를 빠졌잖아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거짓말 안 하고, 사실대로 말한 거? 그렇구나. 나는 이런 연못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아, 그래요? 어디 있어요, 이거? 아무거나 빠쳐가도 금 좀 받게. 신령님이 없다는 거. 아니, 연못이 있으면 신령이 있을 거야. 그 연못에 장소를 모르겠다고. 증거를 대라고. 장소, 주소를 찍어달라고. 어? 그것을 어떻게 알았니? 이것도 너무 문제가. 어떻게 알았니? 이게 언제 어디서 일하는지. 육하원칙으로 물어보는 거야. 다, 이거 추출적 질문 다 뭐라고요? 육하원칙으로 누가 했니? 어디 했니? 무엇을 했니? 어떻게 했니? 왜 그랬니? 다 나오는 것만. 이게 뭐라고 추출적 질문은 육하원칙으로 확인하라고. 그러니까 상황을 축적해 갖고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밖에 안 돼요. 됐어요? 네. 자, 초기 읽기 지도 말하기 듣기 듣기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말하기를 더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애들을 숫자장으로 만들어야 좋은 거예요. 계속 말하게 해요. 말을 재서 이렇게 그게 대화의 기술이어서 엄마들한테 애들한테 헐 그러니? 근데 그래서 어쩌다고 이렇게 아니라 그러다 그래서 오늘 그래 또 이렇게 계속 말하게 축키는 거를 연습시켜요. 이제 읽어주기 대집단에서 같이 읽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편해요. 들으면서 읽으니까 혼자 읽고 짝으로 읽고 들 읽고 반복 읽고 이 읽는 방법 안내적 읽기 요 읽는 방법 40가지 제 거 보면 갈래마다 읽는 방법이 다 들고 읽는 방법 자체가 꼭 권해요. 엄마라면 이거 꼭 보세요. 40가지 책을 읽어주는데 똑같이 읽어주지 말고 거기 보면 그것만 잘 봐서 보면 재미있게 읽어줄 방법 10가지 이상 자기가 찾을 수 있으니까 나누어 읽기 쓰기 쓴 것 읽고 읽기 지도 지도의 개념이요. 첫 단계 음성으로 기초로 많이 읽어주는데 실제로는 뭐라고요? 읽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지 아세요? 열정을 전하는 거예요. 따뜻함을 전하는 거예요. 이걸처럼 분위기를 정하는 거죠. 음악 들으면 뭐 클래식 그게 뭐 뭔 내용인지 알아요? 분위기를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는 거 아니요? 네, 그렇죠. 분위기 똑같아요, 애들도. 클래식 음악 듣는 거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그런데 클래식 음악 잘 들은 엄마한테 가서 저번에 이제 3장에서 나왔을 때 그 느낌이 어땠니? 물어보면 엄마가 클래식 음악 듣겠어요? 이렇게 이상하게 키우는 대집단체 읽고 가장 먼저 일어나. 빼짐없이 읽어야 된다. 가장 먼저 찾아낸다. 음성. 혼자 짝으로 듣고. 이게 다 쓴 거네. 안내적 읽기. 어떤 일을 읽는지. 가끔 가다가 애가 생각하면 대꾸해주면 되는 거야. 다 영혼의 경험으로 남어. 괜찮아. 언어적 접근 활동. 경험에 대해서 쓰고 보고. 이거를 마음대로 쓰게 해야 돼. 자, 글을 쓰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찢어서 붙이면 돼. 일기도. 일기 쓰는 방법. 제 카페에 있는데. 아, 그래요? 네, 일기 쓰는 방법. 진짜 붙이기도 하고, 먹기도 하기도 하고, 시도 쓰고, 마인드맵도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게 일기 쓰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일기 쓰기 방법만 몇백 가지인데. 그거 아세요?
오늘은 날씨가 맑았다. 이거 누가 쓸게요? 한 줄만 썼는데, 일기. 맑았다? 예. 네. 끝이야. 아무것도 안 썼어. 누가? 이순신이. 난중일이야. 아, 그래. 하루야. 아. 왜 길게 쓰게 만들어? 아. 맨날 숙지하려고 쓰니까 제 마음을 안 쓰고. 10줄 이상 쓰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죠. 그럼 10줄 이상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돼요? 6한축으로 누구랑 언제 누구랑 놀았다 언제 놀았다 어디서 놀았다 무엇을 놀았다 어떻게 놀았다 왜 그렇게 놀았다 한 가지 끝이네. 누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걔랑 언제 만났다 어디에서 이렇게 확장시키면 되네. 이해돼요? 네. 한 가지 사례를 6한축으로 쓴 다음에 그럼 6한축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죠 그럼 이걸 또 6한축으로 나눠 그럼 몇백줄 이것도 6한축으로 나눠 6한축 다 안되면 서너 개만 써 이것도 서너 개만 써 그죠? 근데 요걸 썼는데 요게 또 여섯 개로 또 나누면 파생되자. 그럼 몇백 줄 쓰는 거야 이게.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처음에 그거 내가 만들다가 말하는 거야. 일기 쓰는 통과 이렇게 네모칸 채우는 일기. 그래서 칸만 채우면 돼. 항상 애들이 똑같으니까 포맷 일기. 뒤에는 써있고 칸만 채워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학교에 가서 무엇을 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샘플로 해갖고 쉽게 한 100개 정도만 보여주면 한 300개 정도만 보여주면 샘플 일기 이렇게 채우는 일기 그러면 애들이 일기 어떻게 쓰는지 알 텐데 조금 문장력을 키우려고 그냥 하는 거죠. 아 이런 거 만들어갖고 팔려다가 말았다 그래. 그 누가 내 밑에서 이런 거 하면 이런 식으로 책자 만들 것만 한 100개? 150가지 정도 되는데 상상해놓은 거 이런 거 필요하겠다. 교육과정 사는게 읽기지 넣기 쪽이든 음운, 난자, 자성소, 모음체계 직접 이론 실제적으로 언어를 배운 다음에 이론을 배우면 좀 덜 어려운데 이론을 배운 다음에 언어를 못하죠. 이론을 배워서 네 규칙을 다 지켜야 되니까 말을 안 해. 영어를 해야 돼서 단어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 그래서 매형이 미국분이야. 그럼 왔어. 그럼 처음에는 뭐라 그래? 그냥 단어만 얘기하면 다 알아두세요.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그러다 보면 누르면 사람들, 오, 영어 잘한다. 아니요. 처음엔 제가 말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말했어. 근데 이제 일반적인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 영어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면 문법을 어기니까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 틀려봐야 늘어나는 건데. 어쨌든, 신화는 신과 신의 아들이에요. 신성성. 신의 아들도 돼요. 신의 아들도. 네. 네. 파에도 뭐 이런 거 신과 신의 아들 전설은 지리나 역사나 공간이나 지명이나 물건이 있어요. 지역적으로 단정되고 민다고 그냥 구체적인 없어도 되고 재미만 있으면 돼요. 교훈성으로 시공간 인식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렇죠? 특별히 되는 건 없고 그러면 이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아쉬운 게 그거라는 거죠. 뭐라고요? 외우는 거. 이게 요것만 외우면 안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메이슨 맥코이의 3 수준이면 매맥의 뭐뭐뭐 이렇게 세 글자로 다섯 글자 딱 돼야 된다는 거지. 그걸 보고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것만 아쉽고 공부를 겁나게 열심히 했고 짧은 공간에다가 쓰느라고 엄청 고민을 했고 해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만큼 쓰기 위해서 얼마나 읽어야 되게 그냥 읽으려면 이만큼 안 읽혀 이거 책 뒤적이면서 이걸 쓰려고 하니까 그게 이것저것 읽혀지지 그렇죠. 그냥 읽으라고 하면 이거에 10분의 1도 진도 못 나갔을걸 그렇죠. 근데 지금 남은 게 60일인데 매일 이만큼씩 안 읽고 매일 이거에 반절이든 이 정도로 안 읽고 언제 60일에 그거를 몇 번 봐요 그 다음에 언제, 이게 30일도 안 남은 거야. 30일 동안 실전 연습해야 되잖아. 시험. 그러니까 이걸 다 보고 기초적인 걸 외워야 실전 연습을 할 때 그 외운 걸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게 실전 연습인데 출력이야. 그러니까 입력은 지금 대빵 많이 시키고 있지만 출력을 위한 대책이 별로 없다고.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